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령 전에 청와대 수사 끝낸다. 윤석열 검찰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을 두고 지난주 세게 맞붙었습니다. 1, 2차 검찰 인사로 윤석열 총장은 이제 고립무원 신세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보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있었던 검찰의 움직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아직까지는 수사팀인 김성훈 과장과 신봉수 2차장이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에게 동시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주요 피의자들 이제 기소하자.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날 검찰, 그러니까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사 날짜가 바로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이면 이제 이들은 지금 새로 부임된 발령지로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일단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이 부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지만 일단은 그 지휘했던 2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가 나와서 지방으로 가야 되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또 유재수 감찰무화 사건이 이제 동부지검에 진행 중인데 일단 지금 오늘 유재수, 그러니까 울산시장 그 사명수사 사건 같은 경우에 신봉수 2차장이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한테 잇따라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즉 뭐냐면 이 사건 주요 피의자가 지금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한테 각각 이제 통보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어떤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이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 이유는 결국은 수사팀이 교체되면 이 수사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나 발령받기 전에 수사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과장 그리고 부장검사급들 인사가 설 연휴 직전에 단행이 됐는데요. 예. 배치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 직전에 우리가 목격한 것도 하나 바로 최광욱 비서관 기소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울산시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빨리 이번 주 내에 끝내고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오늘 제가 깜짝 놀란 소식. 김성주 공공수사 3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데 대해서 항명성 이 사표를 낸 것 처음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법시험 41회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20년 차가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간 곳이 울산지검의 공안부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공안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초임 부장검사가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2017년, 2016년에 갔어야 되는 자리고 실제로 이 김성주 부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강등 인사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중간 간부급 인사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 같은 경우만 해도 부산 동부지청장, 평택지청장, 여주지청장 등으로 갔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두 계급 강등 인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도전했던 검사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절천성 인사, 굴욕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 있다고 합니다. 자그치 평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 이거네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동료 수사팀 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결국 사표를 던지고 다음 전 화면을 볼까요? 전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동시 보고할 수밖에 없는 발빠른 움직임은 결국 발령 전 그러니까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당히 어찌 보면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의지로 극복하겠다. 나는 검찰 수사 제대로 좀 끝까지 가겠다. 이런 윤석열 총장의 의지도 좀 보이네요. 그렇죠. 2월 3일이 지나서 이번 인사가 발령 조치가 되게 되면요. 지금 이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울산시 하명 선거개입 의혹 조사하고 있는 002부 김태현 부장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실무진 다 남겨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002부에서 혼자 이 조사 수사하던 게 아닙니다. 울산지검의 공공수사부가 지원을 했고요. 방금 사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같은 경우도 뒤에서 공공수사 2부를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직제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울산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 5부로 전환이 됩니다. 예. 이 전환되는 형사 5부에 방금 사표를 던진 이 김성주 공공수사 3부장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3부 같은 경우도 없어지고 형사부로 전환이 돼요. 결국 김태현 부장 하나 남겨두고 울산 수사를 지휘하던 울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후원하던 이 수사팀이 모두 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형사부로 바뀌고 다 없어져버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도 간부들 없이 혼자 남지만 부장급에서도 김태현 부장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사실상 지원 인력이 다 떨어지는 보급이 끊긴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네.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수사팀이 본인 발령 전에 백원우 전 비서관 주요 피의자 기소해야 된다고 동시에 보고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이 분명히 또 기소에 대해서는 그리 달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윤 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 결재 두고 충돌하는 건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문제가 일단 수사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만나서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충돌될 수는 있겠죠. 충돌된다 하더라도 저는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이 그 부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최종 지휘권은 검찰총장한테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이 정말 검찰총장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그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말고 법적으로 봐서 정말 이게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검찰청장과 지검장이 두 사람이 논의하고 또 수사팀의 의견도 충분히 받고 이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법을 따르지 않고 만약 저는 뭐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말 기소할 거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충분히 논의하고 논란은 될 수 있고 뭐 논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처럼 순리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현재 사회가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수진 부장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 선거개입 관련 의혹 주요 피의자들 재판에 넘기는 거 두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하고 2차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꽤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루 동안 이성윤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어요. 나가서 한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또 수사팀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기소 결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 사례에서 봤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수사팀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2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발령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보이는 만큼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2차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맞부딪혔던 그날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거부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거부했던 지난주 수요일로 한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때로 참 많이 되돌아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밤 10시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끝내 결재를 해주지 않고 퇴근해버렸다는 얘기가 돌았고 저희도 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알려진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은 2시간쯤 뒤인 자정 무렵에
다시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 다녀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22일 날입니다. 22일 날 일단 수사팀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그 어떤 수사 자료를 들고 와서 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세 차례 불러서 이제 기소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검찰 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날 9시쯤에 이제 그 검사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갔더니 거의 1시간 동안 외부 인사와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결국 이제 이걸 결정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퇴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퇴근했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2시쯤에 다시 또 검찰청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모르겠습니다. 밤 12시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이 두 시간 동안 과연 누구를 만났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중요한 시점에 누구와 또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시간 동안 통화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자, 검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피해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지검장이 과연 내부 인사와 통화한 건 아닐 것이고요. 외부 인사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된 밀접한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를 결정을 하면서 기소를 결정하면서 왜 내부 인사의 어떤 결정을 즉 수사팀의 결정을 갖다 존중하지 않고 왜 외부 인사한테 의견을 구했는가 이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꼭꼭 씹어보기 위해서 사파를 한번 재구성해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시간 외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팀 대기시켜놓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 먼저 만났습니다. 예. 윤 총장이 지시했어요. 기소하라. 그리고 송경호 차장 같은 수사팀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공소장과 증거 목록 들고 설득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 통해서 최강욱 비서관 소환하는 거 조율해보자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1시간 통화가 있었고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자정 무렵 다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수사팀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도 허락한 기소 결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늦은 밤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전화였길래 얼마나 중요한 전화였길래 이 수사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고 1시간간의 통화를 했을까? 그리고 오후 10시에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식사하고 그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시간 뒤에 돌아왔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의혹 단계입니다만 이 통화도 그렇고 2시간의 외유도 그렇고 법무부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 관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거 기소 막으세요 하세요라고 말했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늘 하던 말이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 몇 번이나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통화나 이 외유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면 그 역시 본인들의 말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단순히 사적인 동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공적인 알 권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석윤 서울지검장이 늦은 밤 출타를 한 것도 이렇게 1시간이 넘는 통화가 끝난 이후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에도 답하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에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 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그가 법무부나 청와대 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슬 직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 야당에서는 네. 야당의 주장과 이 보도와 마찬가지인데 법무부나 청와대 협의를 했거나 지침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수진 부장도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다시 예.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하라 1차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윤 총장이 지검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 지시였어요. 그리고 수사팀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방 앞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수사팀 전원이. 그런데 수사팀에게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합니다. 그 시간이 1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다리던 수사팀은 다 아는 거죠. 문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한다는 거는 들리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에 갑자기 검찰청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사팀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서 목요일 날 0시쯤에 이 지검장이 청사에 복귀를 합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왜 기소 안 하느냐.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에게 계속 기다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보겠다. 법무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라고 언제 법무부가 뭐 요청하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법무부를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법무부 또는 청와대 누군가와 통화를 해서 기소를 늦춰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합리적 의심이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좀 더 나아가면 조세 부장 말씀처럼 당시에 기소 결재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 글쎄 최강욱 비서관 소환 일정은 법무부랑 좀 조율하라. 이 말도 그러면 이 지침을 추미애 장관이든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다. 라는 것도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별 사안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나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황 자체가 보면 뭔가 이성윤 지검장이 외부의 어떤 상황과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소통을 했던 그런 측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자, 저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검찰청법에 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일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소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 출신도 청와대에 안 놔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어떤 면에서 중립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행보를 보면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 국정조사나 저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사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어떤 수사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권력기관이 개입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면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나중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조사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이 저는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라도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부분 왜 이성윤 지검장이 내부의 어떤 수사팀의 의견과 내부 의견을 듣지 않고 외부의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규명은 필요하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외부의 지침을 받은 게 이성윤 지검장의 처신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 서울중앙지검 넘버2인데 저렇게 지침을 받는다? 집단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진짜로 지금 뭐 예측하신 것처럼 또 가정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로 지시를 받았던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고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건 큰 문제이고 예. 당연히 검사들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이라면 제가 전제를 얘기해서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별다른 반응을 제가 좀 해명과 반응에 대해 접하지 못해서 조수진 부장, 만약에 네. 이게 가정이라면 이게 맞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보다 이게 오히려 좀 더 감찰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위는 명백한 감찰 대상 행위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위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 실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무를 어떻게 보면 유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팀의 증언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감찰이라는 건요.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려 한다든가 서둘러서 기소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룬다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된 거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감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극상 부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세 번이나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고를 또 무시하였어요. 네. 그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하루 뒤에 과연 보고했을까? 그 부분도 의심스럽죠. 이거야말로 하극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전부 다 감찰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총장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서의 절차도 무시했을 뿐더러 만약에 외압, 법무부로서의 지침을 받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예, 장기차관. 결국 이 법무부에서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감찰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자 대검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특검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누구 지시받고 결재를 미뤘는지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말이 대검 관계자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방송을 통해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은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루 사이에 수상한 통화와 두 시간의 행적까지도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알 권리 차원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로 부족하다면 정말 공명정대하게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검을 추진해서 과연 법무부와 청와대와 이런 지침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려간 것은 아닌지 떳떳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게 있다면 또 그 특검에서 드러나겠죠. 대검 관계자가 말한 특검론이 단순히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 이제는 필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래픽을 조금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래픽? 우선 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 동시 보고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국가적 중대 위기 사안에 대해서 상급 검찰청의 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소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지 법무부에 기소할까 말까요?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쪽에 뭘 소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충돌을 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밤에 누구와 한 시간 통화를 했고 두 시간 외출은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글쎄요. 뭐 해명을 하면 간단한 문제일 텐데 이 부분 참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주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본격적인 전면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